안녕하세요. 부산 부부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수영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영구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핫해진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재개발로 신문에서 자주 접하는 남천동과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의 그 광안동, 망미동, 민락동, 수영동까지 다섯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자치구입니다. 센텀과 남구를 연결하는 광안대교가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이죠. 마치 한강처럼요. 그러면서 수영구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재개발 단지가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광안대교 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 생에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아파트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알아볼 아파트들은 수영구에 있는 10년 이하 500세대 이상 2에서 30평대 아파트들로 선정했습니다. 수영구에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적어서 선정하기가 편했습니다. 먼저 광안동의 광안자이입니다. 971세대 4년차 아파트입니다. 광안역과 금년산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호암초, 동화중, 부산수영중이 있습니다. 34평이 588세대로 가장 많고 최고가 14억 4,500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현재 마지막 거래는 8억 5,500만원으로 마이너스 41%입니다. 현재 최저호가는 7억 6천입니다. 7억 가까이 있던 전세가는 현재 4억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안 상용예가 디오션입니다. 928세대 10년차 아파트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과 인접해 있는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로 5분 만에 광안리 바다와 광안대교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35평이 681세대로 가장 많은 호수입니다. 최고가 14억, 최신 거래가 7억 2천입니다. 49% 하락했습니다. 현재 최저호가는 8억 5천입니다. 4억대를 유지하던 전세가는 2020년을 지나면서 7억까지 올랐고 현재 다시 4억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락동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러시아센 펌포레입니다. 1006세대 10년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민락역 바로 앞이며 동별로 수영강 뷰와 백산 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강 뷰 야경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수영교 건너면 에이펙공원, 신세계백화점, 영화의 전당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은데요. 33평 기준 최고가 10억 9천만원, 올해 최저거래 6억, 최신거래가 7억 3천입니다. 현재 최저호가는 7억 2천입니다. 전세가는 초창기 3억대에서 5억까지 올랐다가 최근 다시 3억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센텀 비스타 동원입니다. 840세대 7년차 아파트로 부산 러시앞 센텀 폴의 옆에 위치해 있어 민락역 및 수영교 건너의 센텀 시티 상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33평 기준 최고가 10억 9,500만원, 최신 거래가 7억 5천입니다. 전세가는 최근 초창기 가격이었던 3억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4억대로 오른 상태입니다. 다음은 남천동의 남천자이입니다. 후분양하며 올 초 핫했던 아파트죠. 913세대 1년차 아파트입니다.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평당 3천만원에 분양을 했었죠. 현재 24평 최저호가 7억 9천에서 9억, 33평 최저호가 10억 9,670입니다. 다음은 남천 더 샵 프레스티지입니다. 975세대 2년차 아파트로 남천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천 초등학교와 5분 거리에 있으며 한 코스 거리에 있는 부경대상권과 광안리 상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4평 기준 최고 거래가가 12억 3,500만원이며 21년 2월 이후엔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현재 최저호가는 26평 9억 8천만원, 34평 11억입니다. 보너스로 삼익비치 현재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부담금 7, 8억 이야기가 나오며 1, 2월 거래량만 40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1년간 거래된 건수와 같다고 합니다. 부산 뷰맛집이라 불리는 광안리, 광안대교, 해운대 스카이라인까지 바로 보이는 영구 바다조망권은 너무 좋지만 가격도 어마어마하네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24평 최저가 7억 4천만 원, 33평 10억입니다. 3익비 집까지 재건축을 마치면 남천동 일대는 약 6천 세대에 달하는 주거단지가 형성될 예정이며 광안대교와 황령터널, 도시고속도로가 있어 부산 시내 어디든 접근성이 좋으니 모두가 탐낼만 하긴 하네요. 다음은 망미동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트코가 있는 망미동에는 10년 이하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수형 SK뷰 1단지밖에 없었는데요. 1147세대 5년차 대단지 신축이며 대산초등학교와 접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35평 기준 최고 8억 7,500까지 거래가 됐으며 최신 거래가 5억 7천입니다. 최고가 대비 3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망미역 앞에 망미포스코 더샤파크리치는 17년 차로 34평이 가장 작은 큰 평수 위주의 아파트였고요. 코스트코 앞 센텀 수영강변 이편한 세상 아파트 1, 2, 3차는 20년 차로 30평대, 4억대부터 매물이 있었습니다. 이상 수영구의 신축 아파트들을 알아봤는데요. 왜 수영구가 인기가 있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아파트, 편리한 상권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상상만으로도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